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발효 약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보이차를 약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이차는 이제 이렇게 극으로 돼 있죠. 이만한 이제 극으로 원형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그걸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놨습니다.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제가 한 요 정도 뭐 많이 안 넣고 한 요 정도 이제 안에 넣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린 거죠.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 보면 여기 조금 넘칩니다. 네, 지금 딱 우려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온도가 한 40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난 뒤에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을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스푼을 넣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보이차를 아무리 우리가 우렸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는 지금 거의 뭐 우리 눈에는 그냥 물처럼 보입니다. 근데 요거를 현미경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저쪽에 지금 현미경이 있죠. 저게 그 미생물 보는 현미경입니다.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싼 거고 저쪽에 가면 조금 더 비싼 게 있습니다. 이제 저걸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. 그럼 요 안에 아주 그 작은 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미생물 이제 발효를 하는 이제 이 미생물들이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쪼개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100년 산다, 뭐 80년 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생물들은 이제 뭐 그 보통 빠른 거는 한 2분, 3분 만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효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분 만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는 뭐 이스트, 그게 이제 효모입니다. 요게 이제 효모면 20분 지나고 나면 요게 좀 애매한 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점점 요만큼 커집니다. 커지고 다시 또 분열이 일어나죠. 그럼 요게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. 분열 이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20분마다 일어나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 놔두게 되면 이게 그 이제 이진법으로 제곱근으로 이제 이게 분열이 일어나죠. 처음에는 이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두 마리가 네 마리 되는 거죠. 네 마리가 다시 또 저기 여덟 마리가 이제 8에 16, 16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. 왜냐면 이제 이 효모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생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한 3일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술맛이 납니다. 하고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되고 나면 아주 그 뭐 이렇게 무르익은 그런 술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뭐 더 있다 보면 이제 식초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로 드실 때는 저는 뭐 이렇게 한 최소 한 20분 뒤 한 번만 이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균들이 두 배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균들을 깨워야 됩니다. 잠을 이렇게 요 안에는 이제 지금 분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이제 동결 건조를 시켜 놓은 겁니다. 이제 분말로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물에다가 탁 넣게 되면 이 애들이 이제 잠이 깨죠. 그러면 잠이 깨고 정상적으로 발효 활동을 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20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요 차를 드실 수 있죠.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차 탄기 뭐 차 약차 탄기 뭐 이렇게 뭐라고 검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거 찾는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또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게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. 보온 이제 40도로 이제 보온해 주는 기능, 그다음에 뭐 80도로 뭐 이렇게 우리는 기능, 뭐 60도로 하는 거 뭐 이렇게 별별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
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리고 40도로 계속 그 온도를 또 한 유지를 해주죠. 근데 이제 유지를 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보통 한 거의 하여간 한 30분 이상만 유지가 돼도 얼마든지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 안에 뭐 여러분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안에 이렇게 세세한 입자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그릇망이 있다 그래도 이제 요게 아주 미세한 그릇망이 있다 해도 요 입자들이 조금씩 우러나죠. 이제 그거가 이제 이 발효 미생물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입자를 또 쪼개지는 거죠. 그러니까 요게 아무리 작다 그래도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안에서 또 다른 소화 작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미생물이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발효를 시키고 또 인체 이제 유익한 이제 그 미생물만 여기에 모아놨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좋은 미생물이 내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좋겠죠. 나쁜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미생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게 이제 보이차인데 보이차가 도대체 어떤 그걸 하는가?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. 보이차 뭐 효능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옵니다. 이제 보이차는 이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이 쌓이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한다. 이게 뭐 다이어트 뭐 이런 약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여기 이게 지금 지방입니다. 근데 이거를 마시면 이 축적을 억제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 이제 배변 활동, 똥이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. 이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감소와 불면증을 개선한다. 뭐 뜨뜻한 차 마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겠죠. 하면 뭐 피부 노화 방지에 좋고 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좋다. 이것만 읽어보면 완전히 만병통치 차 같습니다. 뭐 그다음 혈관을 확장시키고 뭐 혈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. 뭐 좋은 말만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. 이게 보이차가 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소화작용. 이제 소화작용도 이제 이게 조금 도움을 준다.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. 이뇨. 이뇨 이거는 이제 소변 잘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물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이제 소변 잘 나오겠죠. 그런데 이제 좋고 숙취에도 좋답니다. 술 먹고 아침에 이거 마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게 있는데 여기에 조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,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속쓰림이나 뭐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. 자, 요즘은 이제 정보가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이차에 대해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오죠. 자,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온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따르죠. 이렇게 이제 쭉 달아가지고 자 여기 가득 찼습니다. 그러면 아까 이제 미생물이 여기 들어가 있죠. 미생물이 넣어놨기 때문에 또 이 보온병도 온도를 또 유지시켜 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조금씩 제가 마십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무리 맥주를 잘 마셔도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술이라고 생각하면 뭐 금방 마시겠지만 이제 차를 이제 술처럼 마실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목마를 때마다 요즘도 같으면 한 오전에는 제가 나눠가지고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 이제 목이 마릅니다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. 아, 목에 새알이 걸렸네요. 자, 이게 좀 폼 잡고 마시려다 보니까 완전 스타일이 우겼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폼 잡지 말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이제 맛을 약간 이제 양은 많이 하고 이제 맛을 약간 이제 봤는데 이제 보이차가 이제 보통 그 싼 거는 싼 거는 싸요. 뭐 요 한 판에 뭐 이제 되게 싼 것도 있습니다. 뭐 5천 원 많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봤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보이차가 오래된 거 뭐 이렇게 10년 된 거, 20년 된 거 이런 거는 보이차가 되게 비쌉니다. 근데 이제 저도 뭐 여기저기 이제 가면서 이제 차를 조금 많이 얻어 마셨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어떤 데 가면 뭐 아주 귀한 이제 보이차라면서 이제 주는데 이제 오래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발효가 오래된 거죠. 그러다 이제 이 발효가 오래되게 되면 맛이 부드럽고 그리고 깊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보이차도 뭐 이렇게 50년 된 거 뭐 이런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이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0년 동안 이제 발효를 한 거니까 얼마나 그 저 좋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맛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는 걸 이제 제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금방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. 뭐 작년에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1년짜리 뭐 이런 거는 맛이 이제 조금 뜰분 맛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보이차도 이제 차입이니까 뜰분 맛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 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싸구려 보이차는 이제 잘 못 먹죠. 근데 이거는 싸구려입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 뭐 행사에 갔더만 이렇게 하나 선물을 주던 걸 제가 받았습니다. 받았는데 이제 굉장히 싼 거죠. 뭐 1년짜리입니다. 이제 그해 뭐 아예 이제 올해 이렇게 나온 거죠. 보이차는 이제 한해 무어서 이제 보통 나오니까 이제 그 올해 거는 이제 작년 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쪼개가지고 넣어놨는데 굉장히 싼 거죠. 그러니까 맛이 이제 약간 떫은 맛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균을 이렇게 넣고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어제 밤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르고 어제 밤에도 균을 하나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뭐 제가 촬영한다고 하나 더 또 넣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제 이게 발효가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이렇게 뭐 오래된 그런 이제 고급 보이차 맛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맛이 방금 났습니다. 자, 한 번 더 마셔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포 만족함 먹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이제 2% 이제 아주 고급진 그 보이차보다 약간은 이제 좀 못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그런 맛이 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싼 보이차를 굳이 이렇게 발효 종자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할 필요는 없죠. 근데 싼 거는 떫어서 못 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차라리 발효 종자균을 넣어가지고 이제 비싼 거 비슷한 맛이 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차가 어차피 발효차인데 거기다가 종균을 넣어서 이제 발효를 더 이제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드시는 거죠. 그래 되니까 이제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. 아, 그리고 이 기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. 그러면 제가 뭐 그거를 이제 저희들 그 담당자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런 거 하나 집에다 갖다 놓으면 발효차 만드는데 너무 이게 편리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기계들 지금 하나하나 다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아마 하나 도착할 겁니다. 그 프랑스제입니다. 이제 프랑스제인데 이제 그거는 뭐 한 12만 원? 12만 몇천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 하나 올 거고 그리고 또 뭐 저 3만 얼마짜리 또 하나 아마 그거는 내일 아마 올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그거 다 한번 사용해보고 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